로그라이크 게임인 서먼 퀘스트가 무덤 지역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77큐브입니다. 2023년 6월에 서먼 퀘스트에 새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여러분은 네팔라를 만나고 새롭고 도전적인 적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지역인 무덤 지역 전체 플레이를 보스 위주로 짧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무덤 레벨은 적들뿐만 아니라 묘지 근처에 가면 에너지가 깎여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첫 번째 구역의 보스인 비틀린 강령술사입니다. 저는 엘프의 호위자라는 세트 아이템 복장을 착용하고 진행하는 중이랍니다. 이 세트 아이템은 팀원을 호출하면 에너지를 떨궈줘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아군인 네파라를 만났네요. 2구역입니다. 2구역과 3구역은 10개의 레벨이 존재하고 중간 보스도 깨야 하는 것 아시죠? 2구역 중간 보스인 꼽두각시 조종자네요. 아직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편집한 영상이어서 그렇지 꽤나 시간이 걸린답니다. 2구역 보스전이에요. 이제부터는 보스와 그 부하까지 두 명을 처치해야 하네요. 서먼 퀘스트는 2023년 4월 21일에 애플아케이드로 발매된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형식과 자동 발사 시스템을 장착한 게임이죠. 특이한 점은 팀을 3명까지 조직해서 같이 전투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인공과 팀원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마다 완료 시 강력하고 독특한 무작위 기술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소환사를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고 강력한 장비를 장착하여 연구 능력 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을 쉬움, 어려움 난이도로 완료하고 최강의 보상을 차지해보세요. 2구역을 완료하면 새로운 아군인 회오리가 합류합니다. 공격력 100%와 추가 공격 33을 주는 팀원이군요. 이제 3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3구역 역시 무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3구역의 중간 보스는 묘지지기입니다. 생긴 건 바보같이 생겼네요. 전투를 지켜보시죠. 3구역의 최종 보스는 복수자와 사악한 흑마법사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애플아케이드에서 한국 랭킹 183위, 미국 랭킹 23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처럼 그닥 인기가 없습니다. 한국 앱스토어 평점도 4.3, 미국 평점은 4.5로 평점 역시 높지는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반복적인 전투 시스템과 지루해지기 쉬운 게임성 때문인 듯합니다. 더군다나 처음 출시되었을 때 미완성본으로 출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조금 해본 후 지운 유저가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지우지 않고 기다린 결과 이렇게 새 구역인 무덤 지역을 플레이하는 거고요. 아무튼 3구역 보스를 처치했네요. 드디어 4구역입니다. 4구역은 모두 1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중간 보스 두 번과 최종 보스를 처치해야 게임 클리어가 됩니다. 첫 번째 중간 보스인 해오리와 꼭두각시 조종자입니다. 두 번째 중간 보스인 묘지지기와 복수자입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를 만날 시간이네요. 최종 보스는 두 번 연속해서 처치해야 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더럽혀진 영혼의 왕과 결투를 해보겠습니다. 간신히 이겼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게임 재밌게 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닥 추천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는 게임 같습니다. 요즘 들어 애플 아케이드 독점작의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여러모로 버그도 작고 많이 신경 쓴 티가 나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다음 업데이트가 나오면 또 클리어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